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 스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산은 들어가되 욕심이 들어가면 그 계산법이 비틀어진다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속에서 하나 궁금한 것은 뭐냐면 욕심과 열정의 차이를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했고요. 열정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사전적으로. 그렇다면 저희들이 욕심을 가지지 않고 순수한 열정만으로 가능한 건지 욕심과 열정과 어떤 경계선이 아주 좀 모호한데 이걸 쓰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3대 7의 법칙으로 해가지고 열정에는 욕심이 들어가가 있는 거죠. 열정에 들어가 있는 욕심이 있는데 30% 미만일 때는 욕심으로 간주 안 합니다. 원동력이 되는 거죠. 동력을 끌어올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열정만 가지고는 동력이 안 와요. 근데 이 동력이 있어야 힘을 쓰거든요. 이거는 저절로 끌려올 수 있는 것이 30%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열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력을 끌어오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최고의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3대 7의 법칙으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70%의 네가 바른 길로 갈 때 30%는 자연에서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가 있는 그 안에 속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이 아주 높은 사람한테는 이게 동력이 땡기갈 수 있는 욕심이 30% 미만으로지만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넘쳐가지고 욕심이 40% 50% 된다면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열정이 안 이루어져요. 열정은 있는데 안 이루어져. 욕심이 들어가 있다. 그 욕심을 좀 떨어내갖고 30% 미만으로 되면 이건 추진이 그냥 나가는 거지.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욕심을 전혀 0%로 안 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항상 30%는 그쪽에 동력으로 들어가니까 그건 욕심이나 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넘었을 때 이게는 문제가 된다. 그렇게 하면서 갔을 때는 이거는 실패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욕심을 내고 간 거는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제자리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굴곡이 있는 거죠. 욕심을 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런 것들이 열정은 좋은 거지만 경계해야 될 게 내가 욕심을 많이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열정 속에는 30% 욕심이 있어야만이 원동력이 돼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일을 분별할 때 저희들이 좋다고 그러면 항상 100%를 추구하고 그 좋음 속에는 저희들이 말하는 나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순수하고 완전 무결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좋고 나쁨에도 좋다고 하는 거에도 30% 나쁜 것이 들어간다고 보고 나쁜 거에도 30% 좋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확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안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운행의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3대 7의 법칙이 이 스스로 운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느꼈다면 넘친 거예요. 느꼈을 때 넘친 거죠. 우리가 그냥 나는 이거 진짜로 열정으로 뭔가 순수하게 할 때는 이걸 느끼지를 못해요. 욕심이라는 게 30% 들어가 있어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느끼지를 못하는데 여기서 1%만 더 오바가 되면 내가 느낀다라는 건 욕심 아닐까라는 또 무슨 뭔가가 이제 여기 자꾸 걸리는 거죠. 요러면 넘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제거를 해야지 추진이 되는 거죠. 요런 것들 억지로 추진하면 뻐거득뻐거득 하겠죠. 이제 억지로 추진하면 이제 그게 톱니바퀴 하나 나왔다라는 거죠. 30% 안에는 매끄럽지만 30%가 하나 돌출이 되고 나면 이거는 톱니바퀴 나왔기 때문에 걸리거든요. 이게 이렇게 원리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이 느끼지 못하고 가지만 그 안에는 다 정과 사가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사는 항상 섞여 있는 것이지 그냥 정만 있는 법칙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원동력이 없기 때문에. 원동력을 가지기 위해서 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30% 미만 거는 사라고 치는 게 아니고 자연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30%에서 오바될 때는 이거는
너 욕심이 여기에 조금 더 이르러서 지금 가고 있는 거라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느낌이 있어도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멈춰서 다시 잡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기 다른 거죠. 이해가 돼요?